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11월 1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끝까지 결국 못하고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 3.6일 남았고요. 뭐 습격이 뭐 그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좀 난장판이 일어났는데, 아, 뭐 그렇네요. 3.6일쯤 남았고 다 뽀개지고 죄수 다 도망가다가 저거 됐고, 아, 왠지 모르겠는데 4명이나 살아있네. 네 명 또 집어와야 하고, 그리고 아, 한 명 더 있잖아. 괜히 봤다. 야, 옆으로. 아니 없어요. 다행이야, 없어요. 뭐 하는 애야? 아, 다행이다. 아무튼 네 명을 집어와야 하는데 어디다 집어오지? 뭐 그거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뭐 뽀개진 것들 이런 거 다음 습격 오기 전에 빨리 수리를 해야 하는데, 좋아요, 이제 사람들 싹 내다 버리십시오. 요것도 요 포탑도 만들어주시고. 아, 더럽게 많네. 아, 늦게 왔네. 여기는 무기 넣는 공간일 건데, 여기가 유품이었나 내가? 유품 넣으라 그랬나? 유품은 지금 굳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좀 좁혀놓고 얘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아, 불태웠을 때 좀 이쁘게 잘 타야 되니까 좀 따닥따닥 붙여줬으면 좋겠네요. 아, 또 벽 부신 애들이죠? 아, 벽 부신 애들밖에 안 온다니까. 아무튼 이상해 이거. 지금 2.6일 남았고 13일 지났는데 박격포 한번 오고 그냥 들어오는 애 한번 오고 싸그리 다 벽 부시는 애들이에요. 메카든 사람이든 간에 전부 다. 이게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는 거야. 아, 뭐 누구라고? 잉여의 애니였다고? 살려서 보냈었나? 그걸 왜 또 쳐들어왔지? 아, 잉여 멘탈 터지겠는데. 쟤 이번에도 만약에 안 살아가면. 맞아, 이름 보니까 기억난다. 아, 맞아 얘 살려서 보냈던 애인데 또 이걸 또 쳐들어오시네요. 그만 부셔! 돌도 없는데! 그냥 들어와! 어디까지 부시는 거야! 아, 돌이 없어 얘들아! 아, EMP 두 명 들어가고, 그리고 보자, 좀 더 뒤로 빠져볼까? 얘네가 이제 소형포탑 이렇게 나약할 수가. 여기로 빠져요. 이쪽으로 빠집시다. 왜 안 오? 온다. 그리고 몸빵인 애들이 여기서. 얘들아 빨려봐. 나유, 여기까지 쭉 서있고 몸빵인 애들이 앞으로 쭈르륵 서있어봐요. 더 가까이들 붙어. 그리고 가까이들 붙어봐요. 좋습니다. 이러면 들어오는 쪽쪽 죽을 거예요. 우리 노화력 좋거든요. 다 죽여야 돼. 이거 누군가 또 살리지 마. 데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아, 그 근데 애인이 누구시라고? 누구? 왜 거기 있어? 얘 죽었네, 이거. 이쯤 되면 쟤는 즉사지. 아이고. 그만. 살았어. 야, 한 명 어떻게 또 살렸냐. 짜증난다, 이거.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도 무시해요, 이거. 어디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살았지? 아, 뭐가 또 왔다, 야. 렉 걸린다, 야. 이거 부종민인가? 부종민의 이름인걸? 이것도 어디야? 두부의 조모와 아스로라의 장인 시부? 어? 아, 대박. 야, 이거! 아, 그거. 아, 그냥 걸어 들어오는 애들이야. 아, 왜 이렇게 많아? 또 언제 치우라고. 파편 수류탄 던지면 되지. 아, 잘 됐다. 파편 수류탄. 파편, 드디어 파편이야. 우리가 킬존을 드디어 써먹어 볼 수 있겠군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니, 야, 네. 세 번째 온다. 그냥 습격. 아니, 박격포든 뭐든 간에, 아무튼 간에. 아, 너 그, 요것도 조금, 아, 그게 아니라. 약간만 더. 치우시고 파편이 이쯤 어디 온다, 야. 저쯤 어디 떨어질 거니까 얘가 파편이 이제 여기 한 명. 아, 여기다가 두 명 다 던져요. 갑니다. 가요. 포탑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쟤네들이 또 올근 접이라 좀 무섭긴 한데, 어차피 부종민이라서 방어구는 꽂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세다는 것을. 으흐, 다 터쳐. 아하, 렉 걸려. 아, 플라스틸 소중해. 이제 이걸로 저거 벽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강철로 이제 문도 만들어야 되고, 쪼개질 게 막, 아, 쪼개진 거 다 저거 해야 돼. 와, 아마 이거 지금 한 줄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밀고 들어올 거거든요. 막 홍수 나거든요. 근데 홍수가 나도 우리도 화력이 좋아서. 근데 니네 어떻게 서 있는 거냐? 그런 식으로 서 있으면 안 되시는데. 아, 일로 와봐. 아, 민트 조화맨이 글로갈 게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화력이 좀 이상하대. 얘들아, 저 비켜봐. 니네들 자리 잘 잡아봐. 아우, 렉 걸려.
두 배속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아, 세 배속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어차피 야, 니네들 이거 이렇게 줄 서서 안 들어오잖아. 빠릿빠릿하게 들어와. 뻥치지 마. 이런 거짓말 하지 마. 니네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오는 애들 아니었잖아. 미묘야. 인벤의, 아, 전투 친구야. 너 인벤의 그거 있지.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있던가? 안정기를 하나 꺼내서, 딱 그, 지금 안정기 하나를 쓸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 그리고, 호화식도, 이게 호화식만이 있거든요, 호화식만. 아, 곤충, 아무튼 간에 호화식만 먹는 게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또 멘탈을 좀 채워가면서, 최대한 멘탈을 좀 보존을 잘 시키고, 아, 좋아요. 아, 레크. 이거 잠깐 막아놓고, 우리는 지금 시체부터 치워야 돼. 그래도 파편이 던져지니까 이 근방에 자꾸 뭔가 쌓이는 거를 최대한 터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소각로에다가 가지고 거저다가 버릴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 그거죠. 굉장히 편하고. 야, 니네 이렇게 늦게 오는 애들 아니지? 아마 그치, 뚫고 들어오잖아. 왜 줄 서 있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쁘게 줄 서 있는 애들이 아닌데? 왜 줄 서가지고 한 명씩 들어와? 이렇게 특히 들어오는 길이 좁으면 막 뚫고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니네 왜 이렇게 이쁘게 들어오는 거야? 난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걸? 아, 무슨 원리지? 어떨 땐 뚫고 들어오고 어떨 때는 왜 일자로 들어와? 아, 얘 이렇게 이쁜 애들 아닌데? 렉 너무 걸리는데? 이거 한 반 정도 들어가도 되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요거를 다 기지한, 아, 집안으로 일단 두고, 다친 애들은 그냥 집어넣자. 멘탈 안 좋고 다친 애들은 거대 늘고 지금 감염 떠 있으니까 너 들어가고. 멘탈이 또 특히 안 좋아 보이는 게 가방킴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보자, 누가 또 멘탈이 안 좋아 보이나. 얘는 굳이, 네네, 그쵸. 여기서 좀 우글우글 거리는데 앞에선 또 난넘치네요. 야, 길막을 안 해서 그런가? 한 명씩 한 명씩 어쨌든 간에 순서대로 들어와 지기는 하니까 그런 건가? 죽어서 그렇지? 모르겠어요. 뭔 차이일까요? 그리고 두부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으니 너 어떻게 살았냐? 아, 두부는 들어가고, 그 두부 자리는 다른 애가 끼고. 네, 봤을 때 좀 멘탈 같은 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은 애들이 색깔 잘 보고 있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빼줘.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몇 명이야? 아, 그래도 거의 다 잡았어요. 한 200명 가까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잡으면 끝날 것 같아. 들어가고, 또 누구 들어갈래? 나 지금 기분이 별로다 싶은 애들 너무 백업해가지고 뭐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가긴 하거든요. 너 그, 잉이가 뭔가, 아이고, 잉이 들어가고, 햄스터가 거기 끼시고요. 햄스터 끼고? 무난히가 얘가 못 쏘는 것 같죠, 아예? 무난히가 이쪽으로 끼시고요. 빨리, 살짝. 너 거기 끼고. 아, 잘 죽는구만. 아주 그냥 펑펑펑 터지는 소리가 아주 경쾌해. 너 들어가라, 너도. 너 들어가. 다 들어가도 돼. 근접님이 더 들어가기긴 좀 그렇고. 허허. 아, 다들 뭐 멀쩡들하네. 얘는 아주 정신과민인가? 좋구만. 훌륭한 친구야. 여기 아직 있을 그 자격이 충분해. 안 들어가도 돼. 사격 실력이나 올리겠습니다. 이제 좀 죽어서 그런지 아까보다 속도가 좀 나오는데? 3배속으로 올렸거든요? 아까보다는 속도가 많이 나오는걸? 안 돼, 죽여줘, 이거. 아싸, 다 죽었다. 싸그리 다 죽였다. 굿,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지후리로 전부 다 빼시고. 정말 다행이야. 기지후리로 싹 빼고. 왜 근데 안 넘칠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항상 넘치는 애들이 왜 이번에 안 넘쳤을까?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는 맞고. 아, 여기 아직도 덜 탔어? 한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만 쏴. 생존자를 남기고 싶어? 여기를 이제 소중한 플라스틸로 다 이제 플라스틸로 바꾸고. 아, 그만 던져. 그만 던져. 여기도 다 좀 플라스틸들로 바꿔줘야겠다. 없습니다, 이 저격과. 네, 플라스틸로 이렇게 하고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막, 야, 다 들어가지도 않아.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왜 또 팔아. 아, 내가 이걸 안 봤으면 모를까 봤잖아요. 열받네. 두 시간 남았다고. 살릴 수 있을까? 못 살리면 더 좋은데. 아니야, 저 지금 나가는 거 위험해. 좀 약, 그니까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야간애를 보내자. 치료. 반쪽이 낙천적 미묘를 보내자. 아, 미묘는 안 돼. 아, 미묘 돼! 뭐, 누구라고? 저, 얘랑 반쪽이랑 성실맨이라고? 성실맨 이동 속도가 좀 많이 느린데.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잡고 들어와요. 아, 내가 이걸 못 봤으면 모를까? 왜 화면을 클로즈 아웃을 해가지고 그걸 또 보고 있어. 아, 그걸 왜 봤냐, 멍청아. 젠장, 쥐엔장. 이것도 끄고요. 네, 저거를 봐버렸네. 아, 안 돼! 야, 다 끝나가는데! 와, 멘탈 터진다! 내장 기생충이 이게 왜 걸리냐. 오, 미쳤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얘들아, 너네들 진짜 야요 파티다. 이런 애들은 정말 야요로 다스려야 된다. 큰일 났다, 이거. 아, 봤구나. 아, 봐버렸네. 미묘야. 걔들 안고 들어와야지. 네, 아까운 생약을 날려버렸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난서광은 좀 필요하긴 한데. 아, 뭐, 다 끝나가는데, 뭐. 아, 아까운 생약을 이렇게 날려버렸네요. 저도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 내장기생충 누구야? 아, 근접이 두 명이나 걸렸네요. 특히 근접이 중요한데. 쟤네 두 명, 아, 세 명이네. 세 명 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이름 있는 애가 거의 다 걸리고, 뭐야? 좋습니다. 아, 아, 진짜 터마이트 그만. 그만, 터마이트 그만. 이 정신 나간 놈들. 또 왔어, 또. 아, 근데 키우면 내 초강만 부시지 마라. 이것도 돌 없다. 아, 근데 어디로 오는 거지? 진짜로 여기를 부시고 오나? 오늘도? 이번에도? 어, 잠깐만. 얘들아, 너네 저기 파편이 아니라 EMP 들어와야 된다, 야. 얼른 EMP부터 들어봐라. 우리 거의 다 왔거든, 쟤네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나가요 우선. 그니까 킬존으로 오나? 우리도 모여볼래? 어, 진짜 킬존인가? 이러면 나는 고마운데? 맞는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다 이쪽으로 와볼래? 이렇게 쭉 이렇게 몸빵 한 명은 좀 저기로 빠지고 인구수가 너무 모자라. 이게 이쪽으로 오고 얘네부터가 쭉 해서 저 뒤로 쭉 얘네까지 쭉. 어,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옆으로 쭉. 그리고 얘네 둘은 너도 일로 오고 얼른 EMP 들고 난서광이가 여기 늑대가 다 부서진다. 야, 빨리 와봐. 다 부서진다. 늑대야, 너 어디 갔냐. 어디까지 갔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 그 끼고 일로 와. 이게 여기 다, 어, 다 부시더라고요. 진짜 다 부실 때까지 안 들어오더라. 완전 뭔 일인지 모르겠어. 너무 사거리가 멀어가지고 잘 안 때려, 저 랜서 같은 거는. 어, 좀, 암튼 이상해. 거기 서고, 한 명이 자리가, 여기 아무 데나 서고. 어, 이거 불 언제 켜졌지? 아, 켜. 어, 저렇게 다 부시고 들어와. 어디까지 부시는 거야. 그만 부셔. 작작해. 그냥 들어와. 들어와. 이쁘게 들어오잖아. 한 명은 여기 던지고, 한 명은 여기 던져야지. 요놈! 저 그 정충창 분창 기타 등등 그거 분창 여깄다. 저놈 머리 빼꼼하면 바로 써줘. 이거 써 빨리. 이 사람한테 부시지 말고. 하나 더 있지 않아 이거? 뒤에 한 놈 더 있거든요? 누구냐? 성실맨. 성실맨이 써주면 되겠다. 자, 가까이 오면 요놈 수다다다다. 아, 이게 사거리가 또 안 닿잖아요. 열받네. 그러면 그 하하 요 EMP가 제가 저 끝까지 던지고 난서광, 아, 난서광이 저기가 던지는 나을 텐데요. 얘가 빠지고 난서광이 한 칸 더 앞으로 가요. 얘네 어차피 보막 벨트니까 조금 잘 버틸 거야. 얘가 들어올 것 같으면 또 저거 분창 하나 써주고. 아, 난서광 빨리. 아니면 얘한테도 유물 쓰든지.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 EMP 잘 먹었죠? 저기까지 던져주세요. 저기까지 슝. 토도도도도 이게 사거리가 닿긴 닿는구만. 어, 야, 이거 들어왔다.
어, 저 그 또 이상한 데 부시지 말고요. 아, 내 이놈! 맴매! 아싸, 선빵. 더 이상의 벽을 못 부시지, 이러면. 아니죠, 이런 센티 같은 애가 이제 공격 이어받긴 하거든요. 여기가 부서질 것 같으면 바로 우리가 쭉 빠져요, 뒤로. 얘네가 싸우게끔. 으악, 저놈들 저거. 아, 일로 들어온다, 이제. 아, 아래쪽으로 들어온다, 아래쪽으로. 여기 서 있고, 이게 안 맞는구나. 오케이. 아, 불 날라와요. 어, 여기, 여기 수번거품 있는데 왜 안 터지지? 야이씨. 걔 불 좀 꺼줘. 톡! 치료가 아니고, 거 불 좀 꺼줘, 그래. 그래요, 늑대야, 가만히 있어봐라. 너 EMP가 그렇거든. 난 상황아. EMP 던져야 돼. 니가 그럴 때가 아니야. 얘가 불 좀 꺼줘. 너 설마, 안 되니, 봐봐. 안 되는구나. 좀 일로 와요. 와이씨, 여기저기 소방거품도 다 터지네. 쓰야, 너 가가면 죽어. 쓰야, 죽고 싶어? 당장 빨리 일로 나오지 못해? 저기 한 마리 남은 거지. 어, 야, 다 들어가자. 다 들어가고, 얘들아. 그, 기지 수리로 하고, 그리고 강인한 근접님 한 두 명 나가가지고, 저 사이더는 쉽게 잡으니까. 네. 아, 다 들어가요. 두 명이서 싸울게요. 제우스 빠따든 친구들이 저거를 막타로 날리고 와요. 톡! 좋습니다. 이거는 평소 꺼놔야죠? 머리 뚫리고 싶지 않으면. 이거 언제부터 켜져 있었던 거야? 됐어, 됐어, 됐어. 아! 5! 4! 3, 2, 1! 아, 15일 끝났다. 자, 이어붙이자, 이제. 아, 이제 이어 붙여볼까요, 님들. 이거 붙이는 동안에도 습격이 안 오진 않거든요? 어, 안 오진 않아요. 기다려오세요. 우선은 이것까지 다 쪼개고, 건설 자체를 잘하는, 아, 이거 봐. 이거는 그냥 온 거야. 아, 이거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얼마 안 와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얼마 안 와? 이거 하나야? 터마이트? 아, EMP들 좀 한 가운데쯤으로 서 계시고요. 그리고 근접 애들 여기 이런 식으로 좀 서있고 한 4명 정도 일단. 어, 저거는 금방 죽어. 어차피 아, 안 건드려도 돼. 와봐. 아, 여기 와봐. 아, 거기 뚫렸죠? 아, 근데 왜 저쪽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귀찮아. 아, 그러면 아, 어디 갔냐. 한 명은 쪘다 던지고 한 명은 이따 던지고 요런 식으로 뭐 약간 좀 분할이 됐더라, 분산이 되더라도. 그리고 우리 이제 갈 거니까 분창 그냥 쓰자. 분창. 이거 지들끼리 싸울걸? 예. 아, 이거 두 개가 또, 네, 이것도 꺼주시고요. 지들끼리 싸운다 이러면. 아니, 아, 정신 차려. 아이고, 설마 다 끝났는데 누구 죽고 그러진 않겠지? 헬랑코 갑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구가 죽을 건데. 아, 뭐 얘, 아, 이거 뭐야 저거. 여와 여와. 메카님들이 탈출할 때 가볍고 식량도 아끼라고 숫자 줄여주러 오신 건데 그 뜻도 모르고. 아, 어차피 모두가 탈출할 순 없어. 아이, 이거 뭐야 이거. 아, 얜 또 뭐야 거기서 때려. 아, 분창 또 어딨냐. 분창, 분창으로 그냥 분창 써가지고 저놈을 니들끼리 싸워라. 지금부터 서로 죽이려고. 맴매다 맴매.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있을 필요 없으니까 한 반 정도 더 가요. 들어가세요. 우리는 요만큼만 있을게요. 사실상 거의 지금 근접만 있어도 충분히 이기거든요. 그러네요. 근접만 있어도 이깁니다. 들어가가지고 할 일들 하세요. 비켜요, 비켜. 근처에 오지 말고 다 비켜. 우리 알아서 할게. 한 5명이 알아서 할게. 비켜. 아, 뭐 그 저 EMP 한 명 정도만 남아있고. 이쪽으로 싹 가서 지금 빨리 이거 한 번 딱 날려주고 이리 와가지고 점프팩 써서. 근데 불이 났는데? 아, 불 나면 조금 곤란한데. 아이고, 귀찮아라. 자, 한 명은요. 아, 불이 왜 났어요? 아니, 절로 가고. 너는 왜 피 흘리고 있니? 아, 한 명은 또 일로 갔다가 한 번 더 점프를 하고. 아, 일단 가봐. 헷갈린다. 두 명 먼저 선으로 가봐. 홍이 거기 있고, 얘는 이쪽 뒤로 붙고, 그 다음에 두부가 또 도약을 해서, 분점, 곤란점. 아우, 저쪽으로 가시고요. 불 탄다, 빨리 가, 켜. 좋았어. 얘가 얘 때리고 있고, 얘가 얘 때리고 있고,
얘가 얘 잡고 있고, 얘는? 아, 근데 뒤에 불. 아, 난사광역이 있고, 전산총 든 애들이 몇 명만 좀 와봐요. 그리고, 얘는 그냥 뒤로 돌아가도 되겠는데, 굳이 도약 안 하고. 도약을 일단 여기 한번. 아, 저게 죽을 그게 아닙니다. 예, 저게 죽을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 명 더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됐다. 얘도 이쪽으로 얘는 누가 잡냐, 그러면? 아, 전산총맨들이 빨리 와가지고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좋았어. 이제 근접, 이렇게 얘네가 여기 요놈을 잡고요. 그 다음에, 잉이가 여기부터 들어가서 불이나 살살 꺼볼까? 불 살살 꺼가지고, 좀 차근차근 다가가볼까? 불 언제 꺼는데? 아, 잡았다. 아, 한 마리 더 있었네. 들어와. 아, 더 이상 필요 없어, 얘들아. 아, 다 비켜, 다 들어가. 난서광도 필요 없어, 있어, 일로 와봐. 저기 EMP 한번 날려주고 와. 가자, 이제. 충분하지, 이거면. 아, 적응함. 아, 맞다. 야, 너. 왜? 내장 기생충 때문에 그렇구나. 살짝 뒤로 빠져볼래? 아, 충분하지, 가니오. 아이고, 아파라. 두부가 골로 가고, 얘가 일로 와서.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아, 죽었어요. 아, 요놈 빨리 잡고 와요. 아, 두부 들어와요. 아, 뭔 제우스 해머가 세 개인데 이렇게 못 잡냐. 들어와요. 이거 내가 근데 꼼수를 들은 게 있는데, 아, 얘가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꼼수를 들은 게 있는데요. 이게 통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원래, 봐봐.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하나씩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재료를 넣는 상태? 아, 그 상태가 되면 따닥따닥 붙일 수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안쪽에 탈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 이제 요거랑 요거 좀 만들어 볼래? 좋았어. 기대된다, 야. 이거 조작 더 올릴 수 없나? 아, 그러고 보니 루시페륨 조금 숨겨놓은 게 있거든요. 루시페륨 좀 꺼내야겠네요. 한 다섯 개쯤? 우리 루시페륨 먹는 애들이 있는데 다 날라갔네. 다 먹었네. 좋아요. 이제 이 칸에 들어가지는가? 들어가지냐? 야, 아무나 들어와 봐. 다시 꺼낼 거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야, 들어가, 저 이거. 아, 빨리 꺼내. 뭐야, 어딜 들어가. 된다. 님들 이거 따닥따닥 붙어요. 엄청난 꼼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 자리를 최대한. 아, 그럼 이 칸에는 못 건설하겠네, 내가 얘부터 해가지고. 뭐 어쨌든, 아, 뭘 제보 좀이야. 어마어마한 꼼수를. 네, 예전에 배워놓은 건데 이게 아직도 먹히네요. 아직도 먹히는 꼼수였다고? 굿입니다. 아, 풍등이요. 아, 풍등 날리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좋네요. 풍등 날립시다. 뭐라고? 양놀의 피에스타 이거 아닌가? 아이고. 가자. 축제 장소로 우주선 옆에. 가자. 이미 시작했다. 얘들아, 다 어디 있냐? 일로 와봐라. 어디서 뭐하냐? 다 일로 와봐라, 얘들아. 늑대야, 빠른 피가라. 얘들아, 너네 거기서 뭐하냐? 아, 나무 가지러 가는 거야. 나무가 없구나, 집에. 아, 뭘 싸워요. 뭐야? 아, 뭐야? 얘들아, 싸우고 그래. 왜? 나무 가지러 가는 거야, 지금? 이뻐. 이쁘긴 한데, 뭔가 좀 반쪽짜리 느낌이다, 야, 이거. 뭐야. 약간 반쪽의 느낌. 뭐야, 니네는. 이상해, 이거. 다시 하겠다, 야. 아, 이거 이상해. 왜 그러세요? 근데 나무가 모질라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있네? 날아간 풍등을 보고 우호적인 여행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들도 다음에 참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가지고 선물을 주고 갈 겁니다. 이런 게 있네? 처음 봤어. 뭐 아무튼 이상해, 얘들아. 그냥 모여라. 우리 그건 안 되겠다. 그냥 모여가지고 어떤 애들이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동명관에 한 명씩 타볼까? 다 모여봐. 자, 위로 쭉 가봐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의 그 몸빵 친구들. 얘는 그냥
아 근데 진짜 재빠름인데 어떻게 용케 잘 버티긴 했다. 얘랑 정복 재빠름이거든요. 나머지는 강인함이더라도 너무 몸빵 없어가지고 임시로 쓴 건데 임시라기 워낙에 잘 버티고 자 여태까지 잘 살았네요. 얘도 같이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네 소중한 그 몸빵들 수많은 그지 같은 그놈의 터마이트 팬티들을 얘네가 온몸으로 잘 막아줬죠.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얘 혼자 좀 다른 총이고 전산총 애들 다 앞으로 좀 서볼래? 전산조 애들 이쪽으로 쭉 서봐요. 네 신분 상승을 좀 했네요. 이렇게 해서 전산조 얘네가 이제 어디서 있었냐면 항상 여기서 있던 애들 그리고 두 명 저 후류탄조 후류탄 한 명 두 명 이렇게 후류탄조 누구세요? 너 아닌데? 아 여기 후류탄 두 명 그리고 그 나머지 친구들 얘네 둘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쏘던 우리 돌소조 원래 이거 요걸로 하려고 싹 다 전자기소총으로 좀 바꿔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만드는 거 너무 오래 걸리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안 그래도 렉 걸리는데 더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 엔딩 못 볼 것 같더라고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돌소로 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화력이 미쳤네요 화력 장난 아니었어요 만족스럽고요 마저 전설도 잘 뽑고 우리 전설 뽑기 기계가 있습니다 아 지금 좀 다쳤는데 전설 뽑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아 이 친구가 엄청나게 전설을 막 쫙쫙 뽑아냈지 무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그리고 전투 결격인데 한 명은 전투 결격이고 한 명은 싸움꾼인데 싸움꾼 달고 있는 애가 사실 몸빵을 시키기엔 안 되거든요 금방 죽어요 애가 차라리 강인함 없으면 재빠름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집안에다가 항상 놔두면서 제작이나 시켰는데요 아주 훌륭한 그런 제 역할 잘했고요 그리고 늘상 집에 있으면서 누군가 다쳐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싸우는 도중에 얘가 달려나가서 치료를 제일 먼저 해주는 그런 의학 얘는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고 니 진짜 뭐 했냐 그냥 존재감이 없다고나 할까 딱히 뭘 한 것 같진 않은 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지금 41명이고 얘네들은 뭐 못했고 가고 이제 이 중에 우주선을 태울 애들 또 19명인가요? 19명을 또 골라야겠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로 이렇게 엔딩을 받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와 박수 짝짝짝 그래서 대충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한 명씩 대강 좀 살펴보자면 우리 스타팅 아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스타팅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항상 잘 살아있더라고 워낙에 좋은 애를 뽑아오니까요 나이 처음부터 많았는데 어떻게 용케 또 뭐 생일이라던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랬네요 아마 손가락이 조금 이제 흉터가 생겼을 건데 살고 싶으면 서로 싸워서 자리를 쟁취해라 아니 아니야 안 돼 이미 내정이 돼 있다고 이미 내부적으로 이미 내적이 돼 있어 아 감사합니다 손가락인가 뭔가 흉터 같은 거 생겼었는데 이걸로 바꿔줘가지고 멀쩡해졌고요 아무튼 굉장히 오래 살아있었죠 처음부터 얘가 뭐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용케 뭐 어디 다친 곳 없이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 그 다음 강인한 친구 진짜 강인함들 데리고 오기 어려웠는데 이게 아마 격투가 훨씬 낮았는데 살면서 이만큼 오른 거고요 뭐 충분합니다 어쨌든 강인함 하나면은 모든 걸 다 씹어먹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친구 야행성이라 쬐끔 그렇긴 했어 기분이 자주 안 좋아지는 친구긴 했어 그래도 무난하게 잘 키웠고 그 다음 강인한 친구 얘는 철의의지까지 붙어가지고 아주 미쳐 날뛰는 친구였죠 근데 굉장히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얘랑은 우주선 속에 직전에 들어왔거든요 진짜 우주선 속에 바로 직전에 들어온 애들이어가지고 뭐 딱히 뭐 하는 친구인지 뭐 정이 들다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본인의 1인분은 뭐 잘 해줬겠죠 얘랑 얘는 몸빵이 너무 필요한데 당장 강인함은 없고 대충 아무나 재빠름 뽑아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친구였는데 얘가 원래 EMP를 던지는 애였는데 진짜 그 정말 앞에 세울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몸빵으로 세웠는데 여태까지 뭐 잘 그렇게 몸빵 역할 잘 해줬고요
이 친구도 그렇고요. 얘도 사실상 뭐 이름을 줄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임시 그걸로 쓰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잘 살아있어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아가지고 우주선까지 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아마 두 번째로 들어왔던가 그럴 거예요. 우리 집에 스타팅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온 친구인데요. 와, 오래 살았더니 스펙 보십시오. 아주 미쳐 날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친구고요. 특성도 그렇고.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요, 특성은 별론데 제장님이 필요했고 얘가 마침 또 쌍불 제장님이었고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태까지 키우면서 전설을 아주 그냥 미친듯이 뽑아내는 전설 기계였고요. 그렇습니다. 전설 기계시고요. 그리고 보면 사격들이 불이 없잖아요. 근데 애들 보면 사격 다 잘해요. 이쯤 되면은 사격은 다 잘합니다. 전투가 쉴 새 없이 계속 하니까 사격들은 다 잘함. 얘는 우리 집 조리 그리고 의사. 우리 집에서 의사 제일 잘하는 친구. 약골이라서 뭐 어디 내장기생충이라던가. 아, 이번에 얘한테 내장기생충 걸렸으면은 좀 힘들었겠다. 뭔가 그런 거 걸리면 바로 들어눕는 친구여가지고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누웠었는데 그랬는데도 의학을 제일 잘하고 그래서 얘가 우리 집에서 굉장히 여러모로 뭐 수술을 한다던가 그런 거에 도움이 정말로 컸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 원래 사교보고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좀 오랫동안 저걸로 썼거든요. 그 계급을 주고 아시죠? 그 직급을 줬어. 프리스트를 줬는데 더 좋은 애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뺏겼어요. 네, 사제였는데 은퇴를 했습니다. 얘는 심지어 불도 없는데 처음부터 스펙이 좀 짱짱했어요. 그래서 특징이라던가 좀 별로긴 한데 데리고 와가지고 충분히 이름 줄만하다. 어디다가 배치를 해도 제 역할 잘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로 주내고 그리고 얘는 토스트라고 해가지고 진짜 극초반에 왔던 애인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머리에 엄청 흉터 크게 달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격통? 달아서 마이너스 15를 항상 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요거 만들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그 흉터를 없애줌으로써 좀 사람이 된. 네, 근데 이름을 주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전투에서 척추가 사라져가지고 척추 이제 생체공학 척추 연구될 때까지 또 하루 네, 한 세월 동안 또 누워있었고 아무튼 뭐 그랬던 애네요. 그런 친구고요. 얘는 우리 집에 거의 뭐 유일무이한 그런 피해갈망. 아, 지금도 두 명밖에 안 돼. 얘 포함해가지고 거의 유일무이한 피해갈망이었고 그래서 역시 피해갈망이 뭐 전투하고 싸우고 이럴 때 진짜 얘가 정말 진가를 발휘하잖아요. 멘탈이 항상 좋고 운반도 돼. 좀 게으르면 어때? 다른 애가 해줄 거야. 사람 많기 때문에 예술 딴 애가 하면 되고 건설 딴 애가 하면 그냥 딴 애가 해주면 돼요. 진짜 게으름은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었고요. 일단 운반 가능한 피갈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거였는데 한 명 더 생겼습니다. 뭐 어쨌든 피해갈망 지금도 주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가 그 현 힐러, 현 사제 요런 거 달고 있는 애. 그러니까 사교를 더 잘하고 다정다감 달고 있길래 얘한테 뺏겼거든요. 요런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보겠습니다. 얘는 뭐 솔직히 사격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사격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쌍불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사격 하나가 원탑이었어요. 그래서 사격왕 그래도 이런 애가 지금처럼 15일 습격 맞고 이렇게 우주선 쏘고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요런 전투 계속 전투 몰아칠 때 이런 친구만큼 든든한 애가 없죠. 워낙에 잘 싸우니까 화력이 좋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그 상태가 좀 안 좋았어. 그러니까 눈이 없고 폐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여기가 없고 저기가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좀 건강 상태가 그렇다 해서 완전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름 붙여주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조련 필요한 것도 아니고 원이 잘하는 애 많고 그래가지고 굳이 이름 안 줬는데 얘가 진짜 우리 집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아마 얘가 좀 우주선에 탑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도 이름 없지만 얘는 딱히 뭐 할 일 없는 것 같은데 청소나 해라 라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지금 원래 15일 습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설, 의학 이거 두 개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리도 당연히 있으면 좋고 건설이랑 의학이 진짜 중요한데 근데 건설이 쌍불에 15잖아? 그래서 후반에 정말 빛을 본 엄청난 그런 훌륭한
얘가 아니 있어요. 어 있어 있어. 어 어디 갔냐? 없네? 아 없는지도 몰랐다 야. 아 그렇구나. 눈이 양쪽 다 없었구나. 아 요번에 15일 그거 지내면서 없어졌나 보네. 아, 막타맨도 지금 눈이 없는데? 이제 보니까? 아 얘도 없네. 아 무난히 무난의 시리즈는 되게 많아. 여기 무난 1, 2, 3, 4까지 있을걸? 그 다음에 뭐 4, 4가 있고 괜찮은 데가 있고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름을 주기엔 애매한데 나쁘진 않은 애들. 어어 그니까 철의 의지랑 심각한 강박증이 있으니까 얘는 이게 또 그게 되잖아요. 상충이 되잖아요. 괜찮은데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야. 이름을 붙이려면 특성도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쪽에서도 좀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하나가 괜찮으면 하나가 안 괜찮고 하나가 안 괜찮으면 하나가 괜찮고 뭐 이런 느낌이야 늘상. 그래서 네 뭐 얘도 그냥 무난하다라는 정도만 해줬고요. 특별히 이름을 붙여주진 않았고요. 얘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야. 얘도 진짜 괜찮아. 괜찮은데 아 필요 없어 딱히.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어, 너무 색깔이 이뻐갖고 얘도 뭐 우주선에 탑승을 좀 시킬까 싶습니다. 맞아 단순 녹음만 해도 미딘 분이긴 한데 얘는 아 네 얘가 좀 속을 썩였죠. 사실 제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얘가 처음에 달고 온 그 이데올로기 그거 사상이 되게 이상한 거 달고 와가지고 맨날 멘탈 터져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개종을 시키겠다고 좀 골머리를 앓았던 좀 그런 친구였고요. 아 드래곤볼 전용이 뭐야? 얘는 특성은 정말 좋고 그런데 초반에 들어왔다면 이름까지 지어줬겠지? 뭐 의학도 잘하고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뭐 채굴할 것도 아니고 얘가 뭐 심층불착해가지고 돌을 좀 캐긴 했지만 어쨌든 어 이게 사람 많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굳이 이름 안 붙여줘도 되겠더라고. 그니까 뭐 이름을 왜 안 붙여줬냐면 얘가 죽더라도 아 드래곤볼 아 제네맨 만약에 얘가 죽더라도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야. 근데 이름 준 애들은 전체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대다수예요. 일단 스타팅 강인한 애들은 그거를 따질 수 없어. 무조건 있어야 돼. 강인한 애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음에도 이름이 붙은 애들은 초반에 들어온 완전 극초반에 들어온 애들이고 그리고 와 어떻게 뺍니까? 애들 완전 극초반에 들어온 친구 두 번째로 들어온 친구 전설 뽑기 기계 우리 의사쌤 전체적으로 스펙 다 높음 얘는 그냥 정들었음 유일한 피해갈망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쓰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다 살아있냐? 아니 온케 이런 거 가지고도 살아있다 이거? 그러니까 특성이 좀 많이 꽂았잖아요? 사격들은 다 높아요. 우리 15일 동안 엄청나게 올렸을 거예요. 사격들은 뭐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사격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높았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아 이제 특성 봐봐. 일단 특성 보고 쓰, 네, 저 가시고요. 예비 제작, 일단 제작 애들도 다 넣어주려고. 제작 애들이 부품, 고급 부품, 아니면 품질 없는 생체공학 척추 막 요런 것들 하루 종일 비비던 애들이야. 제작 애들은 전부 다 집어넣어줄 거고 우리가 우리를 먹여 살린 그런 큰 메인 중심이 돼준 애들이죠. 그리고 빠른 피갈. 얘 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 핑알이 한 명 유일한 애였는데 나중에 들어왔고 그래서 얘랑 지금 걔랑 해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는 그런 소중한 피갈이었고요. 얘 조금 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정이 안 들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무난 시리즈 아 굉장히 무난하죠. 사실 애들이 다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워낙에 어디선가 막 흘러 들어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완전 초반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정말 개성있게 들어왔거나 예를 들면 코끼리 머시깽이 얘는 이름을 저렇게 지어놔가지고 기억하는 건데 식인동물물이 코끼리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코끼리가 됐거든요. 이 막타맨 모르겠어요. 얘 막타맨 아마 그걸걸 15일 습격 직전에 들어온 애일걸 얘가. 그래서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막타 친다 그래서 막타맨이라고 지어놨을걸요 아마. 얘도 눈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순수주의자라서 이런 거 뭐 달아줄 순 없어. 아 우리 집에 순수주의자 졸라 많아. 그리고 맞아 낙천적
이런 애들도 뭐 딱히 뭐라고 지어줄 게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지어놨고 요런 거 못해있는 애들이 좀 후반부에 들어온 애들일 거야. 굳이 우리가 똥까지, 그러니까 똥쟁이까지 이렇게 해주기 어려운 좀 그런 애들. 그런 애일 거고요. 아 그렇네 맞아. 얘가 원래 처음부터 눈을 달고 왔어요. 눈을 달고 왔는데 순수주의자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멘탈 깨져있는 거야. 그래서 얘 거 뜯어다가 누구시더라? 아무튼 누군 다른 애한테 달아줬어. 눈 없는 애한테. 그리고 이런 낙천적 친구가 있고 청소 얘가 가져갔나? 지금 생체공학 눈 가진 애가 은근히 많거든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문헌이 얘도 지금 눈 갖고 있고 뭐 아무튼 누군가 줬어. 그 다음에 금주맨 얘도 좀 초반에 들어왔거든요? 정말 괜찮고 초반에 들어왔고 원예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나한테 필요한 애였는데 근데 금주가 우리가 조금만 뭐 여차해도 계속 야유 먹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두 분이 반갑습니다. 네 금주가 좀 많이 거슬렸고 그래서 얘가 야유 같은 걸로 멘탈 못 채우니까 자주 멘탈이 나갔던 애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순수주의자 1세가 죽고 죽자마자 바로 2세가 들어오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 어이없는 게 1세가 진짜 어이없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사를 했어. 1세는 그 영혼은 다른 더 좋은 몸뚱이로서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의 추모를 해줬는데 그 직후에 들어오니까 또 순수주의자인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순수주의자가 다시 돌아왔다고 진짜로 돌아왔다고 막.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순수주의자 얘도 눈이 이미 진작부터 없었는데 달아줄 순 없었고요. 그리고 얘도 우주선 태울 것 같습니다. 얘가 부품을 비빈 부품만 지금 몇 개일까 그런 거 나올걸 다. 아 그 제작 뭐 이거밖에 안 했다고? 아니야 설마. 얘가 얘네가 비빈 부품이랑 고급 부품 이런 것만 해도 진짜 한 100개가 넘을 거 몇 개 될 건데 엄청 많이 비볐을 거야. 저거밖에 왜 체크가 안 되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스삼 네, 스5 여기 있고 스3, 스4, 스2가 어딨지? 스2 죽었냐? 모르겠어.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스3. 아, 뭐 둘은 참 많이 붙었지만 워낙에 특성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스4. 얘, 뭐 영 그래가지고 얘도 근접이 정 부족했으면 그냥 몸빵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사격이 쌍불이어가지고 얘한테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뒤로 빠졌죠. 그나마 네, 뒤로 빠져가지고 총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고요. 반쪽이 얘는 처음부터 몸이 반쪽이 없었어. 팔도 없고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몸이 진짜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반쪽이라고 지어놨는데 그래도 팔 하나 달아줬다고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돼서 네 어쨌든 이런 반쪽이가 있고요. 얘가 처음 올 때 그 식인동물 코끼리 와장창창창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 조련사라고 했고요. 유일하게 지금 이상한 거 달고 있거든요. 이거 일부러 그냥 놔뒀어요. 이게 있으니까 예쁜 카페트를 깔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얘는 굳이 뭐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거 없이 맞아 이쁜 러그를 만들어주길래 그냥 뭐 러그 제작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그런 문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애? 그냥 가만히 놔둔 친구고 아 무난 이런 친구 무난하지. 뭐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근데 굳이 얘가 없더라도 대체할 인력이 많다. 만약에 얘가 처음에 들어왔다면 얘도 충분히 이름을 붙을만 하겠지. 하지만 딱히 그럴 필요가 없다. 얘 강인함이거든요. 진짜 옛날부터 들어온 강인함인데 근데 제가 다른 지구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강인함 이런 거 붙은 거랑 쓰는 거 아니야. 강인함 막 우울증 심각한 강박증 막 그런 뭐냐 막 괴짜천재 이런 것들 아주 내부의 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지구를 할 때 이런 거 달려있는 강인함한테 트럼프볼 쥐어놓고 그리고 그 강화 장갑 방탄모 그리고 갑옷까지 풀세트로 이거 보호막 벨트까지 해가지고 풀세트로 입혀놨더니 걔가 멘탈 좀 나가니까 광란 일으켜가지고 진짜 우리 애들 다 썰고 다 죽이고 다니는 거야. 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걔를 다 죽이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강인함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특히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멘탈 관리 더 잘해줘야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뒤로 갔습니다. 강인함이 달려있지만 없는 것 마냥 없는 셈 쳤고, 근데 몸빵 서브맨이라고 해놓은 건 정말 어쩔 수 없다 하면은 얘네가 앞에 다 쓰러지고 누군가 아무도 몸빵 설애가 없다 하면은 그 무기를 이어받아서 얘가 임시 셀프로 좀 그대 몸빵을 좀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뭐 좀 좋아 보이는 것도 미리 입혀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는 그냥 뭐 그냥 저냥 좋은데 그냥 저냥 좋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 뭔 말이야 이게 그런 친구고, 얘네 두 명은 난사광. 얘는 난사광이니까 그렇다 쳐도 얘는 왜 계속 난사광이었냐? 사격을 너무 못해요. 사격 제일 못하는 애한테 항상 그냥 수류탄 들려놓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사격 잘한다고 완전 정확하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 정확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래서 사격 제일 못하는 애한테 항상 이런 걸 들려놓는데, 얘는 그래서 당첨된 수류탄 친구고요. 얘는 난서광이니까 당첨된 수류탄 친구입니다. 수류탄이 15일 도중에 한 명이 더 들어왔었는데 걔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었죠. 피해갈망이랑 난서광이 너무 좋았는데 진짜 우리 집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어가지고 아 좀 신기하긴 하더라. 장비 같은 것도 다 이쁘게 해줬는데 그거를 뚫고 심장 터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미묘 친구는 영 뭐 그 뭐 근데 싸움으로 끼기도 그렇고 뭐 다 영 그래가지고 아 좀 미묘하다 싶어서 아예 무기 자체를 쥐어놓지 않고, 아 그런가 봐 좋은 애들이라 그런가 먼저 죽었어. 영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전투에 쓰지 않고요. 예, 처음부터 동맥 경화 있었습니다. 그냥 항상 집안에 들여놓고 뭐 음반 청소 그런 거 하고 다쳐갖고 들어온 애들 치료해주고 평소엔 제작 같은 거 하면서 부품 고급 부품 이런 것도 계속 비볐고요.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들어온 것도 얼마 안 된 데다가 집에서 뭐 한 게 없습니다. 아니 워낙 굳이 뭐 할 애도 많고 하긴 뭐 운반이라도 할 줄 알면은 그거라도 그만 아닌가 싶긴 한데 얘는 진짜 뭐가 말할 것도 없어. 끝이야! 이렇게 41명이야 네, 그래서 누구를 낄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태워볼까요? 우리 스타팅이랑요 근접딜들 다 집어넣고 두부까지 이렇게 강인한 5명, 그리고 몸빵을 서던 2명, 그리고 이름 붙은 그랜드리온, 아스텔드론, 핀, 맞아 여기 이 자리? 핀, 가방키, 그리고 유피, 차비까지 자 6자리 남거든요. 어디보자. 아 뭐 안 태울 애들은 일단 다 비켜봐봐. 아 글쎄요 일단 다 비켜봐요. 일단 서브 제작,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작,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작. 일단 제작 3형제 다 일로 와봐요. 예비 제작까지. 아 근데 예비 제작까지는 좀 굳이 그런데. 아 그 다음에 뭐 힐런, 근데 얘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렇게까지. 일단 민트 조화맨 얘는 별건 아니고 색깔이 이쁘니까 합격입니다. 아 얘는 색깔이 이쁘니까 합격이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애 중에 거대늘보가 진짜 오래 있었던 애거든요 얘가. 그래서 좀 정이 드네. 얘를 좀 데리고 갈까 싶어. 일단 민트 조화맨 일로 와봐요. 아 그 거대늘보 일로 와봐요. 힐러도 일로 와봐요. 아니 사형이 아니라 뭔 소리야. 아 쓰 비키고 예비 너도 일로 오고 제베맨 뭐 아 그리고 EMP 2명. 아 수류탄 2명이 진짜 저거였는데 하하. 이 중에서 누구를 골라갖고 태워야 되는가. 이게 지금 단 3자리밖에 남지 않았는 걸. 아 단 3자리인데 지금 5명이 있는 걸 누구로 고를까. 다 들어가 봐. 네 다 했어요. 우리 지금 엔딩 끝났습니다. 이제 출발 누르면 돼요. 나 이제 끝났어 엔딩이야. 이렇게 해서 제일 오래 있었던 어디 있냐 그 어디 있을 건데 아, 4.7년짜리 친구이냐 아니면 늑대. 우리 그 EMP 2명 얘네들도 진짜 많이 정들었고 프라폰이 죽었어요. 프라포니도 태우고 갖고 갈라 그랬는데 걔 갔습니다. 우리의 한 끼 식사가 되었어요. 예비 제작까지는 솔직히 굳이 얘 진짜 나중에 왔거든. 정말 나중에 오네 해가지고 넌 일단 탈락. 우리 소급법으로 인해 예비 제작은 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힐러 좋긴 한데 너도 탈락. 왜냐면
정말 얘도 나중에 온 친구고, 네.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국공신이나 다름없는, 네, 이렇게 세 명으로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대늘보와, 그리고 수류탄 애들이 정말 여러모로 막 굴려다니면서 신장도 터지고, 코도 터지고, 폐도 터지고, 막 그랬죠. 이 쌍둥이. 아니, 모자도 왜 색깔이 똑같냐? 아니, 페이보릿 색깔이 다를 텐데. 나 이쁘게 색깔 염색해줬는데. 뭐지? 아무튼, 이렇게 두 명. 합격. 좋습니다. 이렇게 세 명 해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고요. 우리 엔딩곡 들으러 갑시다, 여러분. 띵곡이죠? 그러면 엔딩곡을 감상하러 가겠습니다. 간드아, 이걸 또 엔딩을 본다야. 가자. 남겨진 애들 후크롤 많은 거 봐. 후크롤 왜 이렇게 길어? 기억 속에 남겨진 뭐지? 쟤네 다 누구야? 아니, 이름 없는 애들 저렇게 많이 죽었어요? 아, 죄수였던 애들인가? 뭐지? 뭐라도 한글 이름으로 다 지어주고 그랬는데. 쟤네가 누구지? 진짜 모르겠는데? 타로 카던 애들인가? 아, 난민이요? 아, 그런가? 아, 네, 빵요. 내가 쓴 모드도 나오네. 원래 그랬던가? 차별 없이 등용하여 차별 있게 보냈다. 차별을 해서 보냈지. 아. 쓸만한 애들만 골라가지고. 아, 이거 허전해졌어. 아우, 허전하네. 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난민수용소 이데올로기 버전이 이렇게 마무리를 또 내리게 되었네요.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알아서 살겠죠, 여기서. 아니야. 얘네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행복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 뭐 여기서 잘 살 수도 있고,
얘네들이랑 같이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쁘게 그렇게 또 꾸려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로 직후에 터질 죽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요. 여튼 네, 이 친구들은 뭐 알아서들 자신의 그런 삶을 찾아갈 것이에요. 그렇게 또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물론 그거는 우리들의 망상 속에서인 것이고, 이 지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네, 아 재밌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원래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의 그 상상, 창의력 이런 게 또 재밌어지는 그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요. 아유, 즐거웠습니다. 쓰머니 나온 세상. 아, 쓰들. 아, 쓰삼, 쓰사. 아니, 전투 못하는 친구들. 아, 근데 무난한 친구들도 있긴 있어. 뭐, 다 별로지만. 쓰5 여깄다. 쓰12 어딨어요? 뭐 어딘가 있겠죠? 어디 죽어있던가 아니면 시체도 못 찾던가 뭐 그렇게 됐겠지? 네,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재밌었습니다. 안녕, 지구야. 아, 이 지구 빠이, 남인수 용서 재밌었다. 아유, 킬존도 나쁘지 않았다, 이거. 네, 아유, 잘 썼습니다.